카카오와 하이브 간 SM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서 사후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를 두고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속해서 취재해온 서정근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찌됐던 카카오가 분쟁에서 승리를 했죠. 예. 그런데 출혈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카카오가 지난해 이수만 씨 지분을 취득해서 SM 인수를 추진할 때 얘기가 오고 갔던 금액이 최대 8천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실패했고요. 지난 2월 7일 카카오가 SM과 맺은 계약은 2,100억 원으로 카카오 지분 9.05%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된다. SM과 하고 싶은 사업 제휴 카카오 마음대로 해.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일단 해당 지분 평당가는 주당 9만 1,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카카오도 고작 이 돈으로 SM 곳간을 통으로 접수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수만 씨를 우선 무력화시킨 후 시간이 지나서 냉각기를 좀 보내고 난 다음에 이수만 씨 지분도 추가로 인수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하이브가 개입하고 이수만 씨가 가처분 신청 제기한 게 받아들여져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공개 매수할 돈을 합치면 총 1조 3,900억 원을 써서 SM 주인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출혈이 적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예, 하이브랑 카카오가 릴레이로 공개 매수가를 상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무리라면 무리인데 왜 이렇게까지 SM을 인수를 했을까요? 예, 제가 파악함으로는 하이브가 주당 16만 원으로 공개 매수가를 상향하기로 결정하고 카카오와의 물밑 채널에서 이런 걸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이 소식을 듣더니 그대들이 16만 원으로 끌어올리면 우리는 18만 원을 올린다. 그대들이 무리해서 22만 원까지 끌어올리면 우리는 24만 원까지 쏠 수 있다. 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블러핑인지 여부는 알 수는 없으나 하이브가 차마 이를 받고 레이스를 하지 못한 거죠. 처음에 카카오가 2,100억 원 투자 결정을 했을 때는 저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약 1조 4천억 원까지 투입하는 것을 보니 아 결국 SM과 카카오 엔터를 합병시켜 메가 IPO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이미 해외 국부 펀드로부터 1조 1,540억 원 투자를 유치했죠. 근데 이들이 배당보고 들어왔을 리도 없고 결국 IPO 통해 엑시트를 시켜줘야 합니다. 네, 증시 여건이나 카카오 계열사의 개별 상장에 대한 세간의 차가운 인식을 감안하면 카카오 엔터 독자 신규 상장이 쉽지 않습니다. 비상장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해 상장한 것처럼 SM과 카카오 엔터도 그러한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때 최대 주주로 등극했던 하이브인데 이제 하이브는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사업 제휴를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빈손으로 퇴각하는 건 아닐 텐데 이 지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4,228억 원으로 이수만 씨 지분 14.8%를 샀고 장례에서 조금 더 모아서 이제 1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당가는 주당 12만 원 정도인데요. 일단 만약에 SM 인수에 성공하고 공정위 승인까지 받았으면 이외에도 이수만 씨의 자녀 지분 약 4% 그리고 이수만 씨가 보유하고 있는 SM과 관련된 개인회사 지분까지 다 사줘야 합니다. 그러나 인수에 실패하면서 그러한 이제 의무는 벗어나게 됐고요. 이전에 네이버가 SM에 투자해서 SM의 팬 플랫폼을 네이버 브이라이브로 이관하고 온라인 콘서트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네이버가 송출한 적이 있었죠. 근데 아마 하이브와 SM의 제휴도 그러한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SM 주가가 오늘 크게 하락해서 이제 12만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면 하이브 평당가가 12만 원이니 손해볼 수 있겠죠. 예, 기업 결합에 실패했으니 이제 15%가 넘는 SM 지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분 중 상당량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저 많은 물량을 장내 매도로 폭탄 드랍을 하자니 그게 좀 너무 그렇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카카오에 공개 매수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을 물색해서 블록딜로 넘기려 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의 지분 중 공개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될 물량이 얼마나 될지가 아마 개인 투자자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쟁자가 사라졌으니까 이 카카오가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을 낮추거나 아예 철회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물론 화장실 들어올 때 나갈 때 다를 거다 막 이런 전망인데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 좀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15만 원에 전체 유통 물량의 35%, 즉 833만 3,600만 한 주는 사줘야 됩니다. 그 주주들이 매수 청구하는 주식이 저 물량에 못 미치면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가 반반씩 나눠서 저 물량을 다 사줘야 하고요. 예. 만약 그 주주들이 청구하는 물량이 833만 3,600만 한 주를 초과하면 이른바 안분 배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공개 매수 청구한 물량이 전체 유통 주식수의 70%다. 그러면 카카오가 약속한 물량의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 카카오 측은 청구 물량의 절반을 사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 SM 주식 두 주를 가지고 있다. 네. 두 주 다 사주세요라고 하고 카카오에 청구하면 카카오는 두 주 중에 하나만 사주면 되는 거죠. 네. 이제 하락이 워낙 깊어지다 보니 이제 고점에서 매수한 SM 주주들의 공포가 커질 것 같습니다. 손해보고 팔기 싫으니 15만 원에 사줄 카카오를 믿고 기다려보자. 그런데 내 물량 중 얼마나 공개 매수를 통해 구제받을지를 알 수는 없죠. 주주들은 아마 하이브와 이수만 씨가 공개 매수 청구에 내놓을 물량이 되도록이면 많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겠죠. 거기 아주 뭐 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한 주식 중 일부는 15만 원을 팔릴 테니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수만 씨는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예, 보는 시각 따라서 뭐 이수만 씨가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분 중 상당 물량을 무려 4,228억 원에 팔았으니까요. 하이브가 이겨야 나머지 지분과 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 지분까지 다 팔아서 최대 6천억 원 엑시트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수만 씨를 버리고 카카오에 투항한 그 이성수 대표 등 SM 경영진들도 적어도 SM과 카카오 엔터가 합병하기 전까지는 SM의 주역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각 주체들 중 완전한 승리자도 그렇다고 완전히 좌절한 패배자도 없는 그런 딜이 된 걸로 보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향후 SM과 카카오의 공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추후에는 손익계산서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걸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한 달 넘게 이어졌던 SM 경영권 분쟁이 이렇게 막을 내렸는데 네. 그동안 소식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